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렇게 늦게 재판부의 문서제출 명령에 따라 가지고 7월 26일 날 위변조된 전자통합선거인 명부 가운데 일부를 제공한 것에 대한 그런 부분을 한번 말씀을 네, 이야기해 주시죠. 예, 중앙선관위가 선거인 명부를 이렇게 제출을 이렇게 전자적으로 하지도 않고 그냥 종이 문서를 이미지화해서 겨우 뒤섞어서 아주 위조된 아주 뭐 확인할 수도 없는 문서를 이렇게 제출했는데요. 그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투표의 비밀을 침해했다. 중앙선관위가 침해했다.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이자들이 조립하고 우리 국민의 투표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자기 스스로 시인한 겁니다. 왜 이렇게 뒤섞어야 되는 이유는 자신들이 보고 있었다는 그 사실을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가 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고 그리고 지금도 어떤 사람을 특정할 수 없게 하는 이유는 유령 투표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이자들이 이미 시인하고 있는 겁니다. 유령 투표가 몇만 명이 나오면 그것을 확인할까봐 원고에게 최대한 정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자신들이 당당했다면 진작에 선거 전에 이미 열람 복사를 주었어야 될 문서들입니다. 그러면 선거 무효가 개시되자마자 원고에게 선거인 명부를 복사를 해줬어야 되는데 원고 소속 대리인들이 가장 변호사들이 가장 먼저 주장했던 게 선거인 명부를 달라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았다. 이것은 명백하게 이미 선거 부정, 선거 무효 사유를 중앙선관위가 갖고 있었다라는 사실이라는 거죠. 아주 명쾌하게 정리를 했는데, 미디어인을 이어서 이제 바실리아 TV의 조슈아 님께서도 이 그냥 다른 방송을 일체 안 보고 지금 말씀만 가지고 예 이렇게 설득한다면 1분, 3분 뭐다 좋습니다. 아주 짧게 한번, 짧지 않더라도 핵심만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네, 근데 아까 이제 그 공병호 TV 시청자분께서 너무 이제 좋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급하게 한번 엑셀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해 드리면은 훨씬 더 이해가 쉽지가 않을까 싶습니다. 선관위는 지금 현재, 통합선거인 명부를 제출을 했다. 하지만 등재번호는 뒤섞어서 제출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되는지를 지금 설명을, 간단하게 이제 엑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위쪽에 보면요, 현재 지금 위쪽에 있는 정보를 보면 선거인 명부 이렇게 돼 있고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정보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 명부 급하게 만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선거인 명부라고 돼 있고 등재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등재번호가 투표를 한 순서대로 1, 2, 3, 4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다. 그런데 투표지 이미지는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그 투표지 이미지는 지금 이게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지금 현재로는 알수 없지만 QR코드 번호를 통해서 순서는 알수 있다는 거죠. 누가 첫 번째로 찍었는지, 누가 두 번째로 찍었는지. 그리고 1번은 민주당 찍었고, 2번은 통합당 찍었고, 또 4번은 민주당 찍었고 이걸 다 안다는 겁니다. 다 알고 있는 그 이미지를 이미 다 갖고 있다. 그리고 이걸 엑셀로 변환하는 거는 아주 간단하게 변환을 합니다. 이거 이제 인공지능으로 다 인식이 다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몇 번까지 있느냐면 순서대로 4만 번까지 다 있다는 겁니다. 예, 이미 저기 인천연수구에 재검표 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만 번까지 다 갖고 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1번을 연결하면은 김아무개는 민주당 찍었구나. 그럼 2번에, 최아무개는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주소는 어딘데? 이 사람은 통합당 찍었구나. 예. 3번, 박아무개는 주민등록번호 몇 번이고 주소는 어딘데? 이 사람은 또 통합당을 찍었구나.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예, 다 알고 있고, 심지어는 제가 이걸 꼼꼼하게는 안 썼는데, 이때까지 투표를 계속 안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다음에 민주당으로 바꿔가지고 집어넣어도 괜찮겠구나. 예, 그런 것들까지도 다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몇 번까지? 4만 번까지, 그 사전투표를 4만 번까지, 4만 명이 있으면 4만 번까지 등재번호가 다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투표지 이미지도 4만 번까지 정확하게 단 하나의 차이도 없이, 단한 줄의 차이도 없이 그대로 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번하고 1번 연결하면은 나오고요.
마지막까지 4만 번 하고 4만 번을 연결하면은 홍암호개가 주민등록번호 몇 번인데 통합닭을 찍었구나. 이거를 그냥 한 줄 한 줄 연결만 시키면 다 나온다는 겁니다. 예, 엑셀로 간단하게 표시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왜 이것이 어떻게 발각됐느냐? 우리는 뭐 이미 알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좀 논란이 된 이유가 뭐냐? 선관위가 조작을 해서 제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민경욱 그 후보의 말대로 지난번 이미지의 원본을 삭제했고 조작되었을지도 모르는 사본을 제출했다. 이런 증거 조작, 증거 인멸죄보다 더 큰 것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증거 인멸도 아니고 완전히 조작된 것을 본인 입으로 실토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실토하면 마치 불법인데 합법인 것 같은 착각이 들 걸 기대를 했나 봅니다. 자, 선관위가 뭘 잘못을 했느냐. 선거인명부에 있는 등재번호, 지금 빨간색 박스를 칠했는데요. 이 등재번호를 섞어놨다는 겁니다. 막 이제 섞었다. 자, 그러면 어떤 의미냐. 1번하고 1번을 연결하면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는 이제는 알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관위는 이것을 일단은 시간을 벌겠죠.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강하게 드러나고 의혹이 드러나고 그리고 문제 제기를 하는 이런 강력한 어떤 압박이나 공격에 약간은 한숨 돌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것을 일단 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구조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을 알고 있는 프로그래머나 서버 관리자,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는 당연히 다 알고 있는 기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잠깐만 또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선관위는 이러한 실질적으로 이러한 선거인명부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오른쪽에 있는 선거인명부를 제출할 것이 아니고 왼쪽에 보이는 진짜 데이터베이스를 전체를 다 백업을 해서 제출하는 것이 그게 진짜 통합 선거인명부다. 여기에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혹은 선거의 조작에 사용되는 그런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정말 제대로 제출하려면 포렌식을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것으로 이제 마무리 결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뭐 두 분 다 명쾌하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더 하면은 7월 28일 날, 7월 8일 날에 그런 그 재판부 대법원 특별 2부의 문서 제출 명령에 따라서 7월 28일 날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디어인이 말씀처럼 원본인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그냥 프린트로화된 일부의 그런 이미지를 법관들, 대법관들이 다 모르니까 그냥 그렇게 제출한, 그러니까 위조 및 변조된 통합선거인명부를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거를 완전히 위조 변조해서 재판부에 제출했으니까 이 엄청 범죄를 저지른 거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측이. 그러면은 이렇게 위변조본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 이야기죠. 오늘 두 분이 말씀하셨던처럼 헌정질서 기본 자체를 허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투표자 특정의 등재번호와 그 다음에 기표된 투표지 이미지를 가지고 비밀선거를 위반해왔다는 겁니다. 국민 개개인의 투표 성향을 손바닥 보듯이 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은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 통합선거인명부를 제공하기를 꺼려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숨겨왔는데 이번에 문건을 통해서 이것을 간접적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뭐 공직자 선거법 위반이라든지 형법 위반 정도가 아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비밀선거를 위반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의 투표 성향을 그냥 사사시 보고 있었던 사실이 노출된 사건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자통합선거인명부를 원본체로 제공할 수 없는 이유는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전산 조작을 통해서 유령 투표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소위 스페어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실물 유령 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300만 표, 200만 표 투입한 사건입니다. 그 사건 가운데 4만 표 정도가 현재 인천지방법원에 보관이 되어 있고 그것이 이번에 노출됐고 그 가운데 대표주자가 배춧잎이고 그 다음에 무슨 자석이고 본드 투표지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유령표, 위조 투표지를 100만 장, 200만 장, 300만 장을 만들어낸 것이 발각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계속해서 통합선거인 명부 제출을 거부했고 결국은 위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의 일부를 제공한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요약하게 되면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밀선거를 위반했고 그 다음에 유령투표지를 대량으로 만들어낸 그 증거가 담긴 전자통합선거인 명부를 죽는 날까지 제출하기를 거부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천대엽을 중심으로 하는 법관, 대법관 3인이 이 중대한 사안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이번에도 방인 묵인을 하게 되면 결국은 대법원과 대법관들이 중앙선거위원회와 공모관계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고 이 방송을 보시고 위변조본에 대해서 소위 수정 요구, 문서를 제대로 제출하라는 그런 액션을 보이게 되면은 그것은 곧바로 재판부가 제대로 일을 할 의지를 조금 갖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투표지 이미지 파일 삭제를 6월 28일 재검표 현장에서 묵인 방조한 것과 마찬가지로 천대엽 외에 3인의 대법관들이 이번에 위변조된 통합선거인 명부를 그대로 묵인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와 대법관들이 그야말로 공모관계에 있다는 이 사실을 국민들이 분명히 아시고 그게 합당한 행동을 취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또 번에 또 좋은 그런 주제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딱 한 가지만 좀 덧붙이고 싶었는데 예, 좀 뒤늦게 생각이 나서 그 변호사분한테 이런 얘기를 좀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를 알 수 있으면 비밀투표 위반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게 초반에 좀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변호사님 얘기로는 이 표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것처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알 수 있는 그 상태로 조합이 가능한 그 상태 그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연결이 되었으면 비밀투표 위반이 맞긴 한데 이게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선거인 명부 데이터가 이제 등재번호가 있고 투표지 이미지에 QR코드 번호가 있다. 그것이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 비밀투표 위반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지 모르겠는데 이거를 이제 묶어야 누가 누구를 찍었는지 바로 아는 상태가 돼야지 비밀투표 위반이 아니고요. 이것이 연결되면은 알 수 있는데 연결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각각 다른 곳에 존재하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비밀투표 위반이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범죄자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두 개 갖고 있으면 그것은 범죄 가능성이 아니고 범죄가 현실화 될 수 있는데 악인들이 그런 정보를 활용 안 할 수가 없으니까 법조인들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아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그럼 내가 지금까지 누굴 찍은지 다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을 테니까. 자,